맞아 맞아. 제발 빨리. 아, 조심해봐. 오늘 햇빛 그렇게 센데 왜 이렇게 안 눈이 안 너 머리가 가리고 있어. 아니야, 원래 가려도 눈 부시면 눈을 못 떠. 글로벌 스타는 달라 달라. 어. 여기는 바로 LA입니다. 저희의 재킷 컨셉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컨셉을 찍고 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센데 울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역시 LA답게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자연광으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 메이크업 포인트가 맞았어요. 누구랑 싸우다가 맞아갖고 이렇게 멍이 들었고 코에도 멍이 들었는데 이런 메이크업 포인트가 괜찮나요? 실제로 뭐 누구한테 맞을 일은 없어요. 또 LA의 그 감성을 좀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년 만에 새로 와가지고 자켓 촬영을 시작하는데 신기한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정원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LA 다시 한번 와서 자켓 촬영하니까 신기해요. 컨셉이 되게 그리고 LA 거리라던가 이런 주택가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고 저는 약간 겉보기에는 와 진짜 엄마 말 안 듣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마마 보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잘 듣는 약간 그런 느낌. 실제로도 그런 하고 제가 좋아하는 우주도 타투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별도 있어요. 되게 기분 좋은 자켓 촬영이었습니다. 머리 색깔 내가 하루 만에 이렇게 색이 많이 빠졌는데 원래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었거든요. 하루 만에 좀 청록색이 되는데 은근 지금 머리색 나쁘지 않지만 미용대 이후로 블루 계열 오랜만에 보는데 빨간 계열보다 파란 계열이 좀 더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그 스노멀 컬러에서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단체 준비하러 가실게요. 오케이, 이거예요.
멋있다. 멋있다. 그렇지. 와, 이거 어떻게 생각했는데? 총잖아. 굿일. 저거 약간 진짜 사람 있어, 그게? 안에 있다. 저거 찍어주시면 안 돼? 아니, 나 저거 하고 싶어. 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저희 다음에. 어! 하루 좀 봐요. 아, 아니 너무 이상하다. 걸어오면서 약간 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찍을게요. 아우 진짜 감동이. 헐. 내가 안 눌렀다. 네. 아, 방금 진짜 잘 찍었는데. 뭐랄 수 없어. 뭐랄 수가 없어. 아야. 촬영을 총 세 가지의 버전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LA에서의 한 버전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 강하고 강렬한 되게 좀 센 컨셉인데 야외에서 저희가 되게 개인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이게 보일 수도 있는 정도로 좀 강하게 찍었던 것 같은데 뭔가 LA에서 찍다 보니까 또 감성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저희가 GO에서도 되게 강렬하고 반항적인 거였는데 그것도 LA에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UNLA 4 to our third album, NCT Dream, Los Angeles, City of Angels. You hear, it's pretty strong, the looks today. But, and we got our own designed hats, customized for our concept. You want these, don't you? We got a lot. Anyways, look forward. See you guys. Bye-bye. Drink 마시고 폭발적인 나의 숨긴 성격, 숨긴 야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옷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밌게 사진 찍어봤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작전 제가 지금까지 첫 작이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켓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를 표현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헤어 컬러로도 힘을 줘봤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스크래치된 네일도 해보고 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멤버 각각의 서로 다른 개성의 그 업된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봤어요. 이제 어제 했는데 뭐 핸드폰을 하거나 할 때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뭐 아직 어색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에너지를 쓰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컨셉추얼하게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켓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보다시피 굉장히 화려하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뭔가 드림답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은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나서 각성한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자켓 사진으로 통해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굉장히 뭔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귀에도 액세서리 했고 모기도 많이 해가지고 엄청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드디어 저희 NCT 드림이 정규 앨범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화려하죠. 메이크업도 세고 악세도 세고 이번에는 드림이 조금 더 센 강한 느낌을 좀 더 가져가고 싶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멋있고 강한 남자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드링크라는 재밌는 요소로 통해서 좀 마시기 전, 마신 직후 그리고 마신 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컨셉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컨셉마다의 저희의 다른 스타일링과 표현 방법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재밌는 자켓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 리빙. 조금씩 갈 텐데 지금 여기는 제가 소극적일 때 혼자 도망올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같은 컨셉으로 이번에 돌아왔는데요. 굉장히 기크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셨는데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특이한 그런 이미지와 컨셉으로 방금 사진을 좀 찍었는데 재밌게 나온 것 같고 지금 자켓을 세 가지의 종류로 좀 착장별로 찍고 있는데 이번 컨셉이 젠틀하면서도 의외로 마음이 가는 착장인 것 같아서 시진이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고업도 왠지 생각이 나는 그런 착장이네요. 시진이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저희 3집 ISTJ 재밌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기대 기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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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2회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에너지 드링크를 지금은 먹지 않았어요. 아직 먹기 전이에요. 첫 번째, 지금 이게 첫 번째 되게 깔끔한 룩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딱 살려가지고 딱 먹기 전이에요 아직. 그리고 아까 그 착 이때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거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노는 느낌의 아이들로 변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 미국에서 찍은 거예요. 이 스토리 라인이 담겨있는 자켓 사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약간 사진이 이렇게 분위기 전환이 엄청나게 세게 되는 반전 매력을 한 앨범에 총 3가지의 저희의 다른 무드를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저희 뭐 이번 앨범도 열심히 할 거고요. 앞에 드림이들도 되게 이쁘게 찍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차기 때 여러분들 제가 오드아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 눈 밑에 이 은 있죠? 은갈치 같은 거 그걸 제가 메이크업 실장님한테 쫄랐어요. 해달라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촬영도 무사히 마치고 이쁘게 사진을 남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였습니다. 안녕. 너 뭐 탔냐? 오 진짜 죄송. 그대로 날 봐봐. 그대로 날 봐봐. 오 진짜 똑같아. 봐봐. 저한테. 아 저한테 준 거예요.
지금 딱 좋다. 아예 이렇게 길게. 아, 됐어. 됐어. 여기 다 나오게 한 번만 찍으면 돼. 아, 네.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 주자, 지성 파리입니다. 지금 분께서 이거 셀카랑 같이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주셨어요. 이번 앨범에서는 저희도 다 동의한 게 약간은 더 큰, 성장한 모습, 더 어른 같은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었는데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할 거지만 아직은 저희가 조금 하다 보면서도 좀 어렵더라고요. 뭔가 확실히 기존에 했던 것들이 익숙해져서인지 지금 하는 게 어색해서인지 조금 그랬지만은 아주 예쁜 분장들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보세요. 우와. 눈이. 수고하셨습니다.